용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지긋한 인내가 있어요. 그 끈기가 있어요. 끈기. 예를 들어서 예, 진득하게 하는 거죠. 특히 수학 같은 게 처음에서 끝까지 해서 답을 내야만 이게 나오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이해가 좋아서 처음에는 자기가 알았는데 계산을 하다가 이게 끈기가 부족해서 마지막에 답이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보면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거는 신장방광의 기운이 약해서 그 힘이 딸려서 마지막에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기가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는 이 인내력이 좋아지는 거는 신장방광의 기운이 좋아지면 안기가 좋아지고 끈기가 좋아져요. 네. 그래서 묵직하게 앉아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예. 이 수학이나 특기는 쪽을 잘할 수 있고 암기력이 매우 좋아져요. 그래서 신장방광의 기운을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늘관계 건강법 카페에 가서 보시면은 신장방광의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이 다양하게 한 가지부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왜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건강법도 실천하고 습관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도 꼭 하시면서 짠맛의 음식,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예, 짠맛의 음식을 드시면은 소금이죠. 소금이나 이게 혹시 소금이 싫으면은 제가 보기에 해조류? 바다에서 나는 식물이 짜요. 짜. 그럼 바다에 나는 식물이나 이런 거를 많이 주면은 예, 그리고 식품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방광을 좋아지게 하는 짠맛의 음식을 모아서 만든 여러 가지 식품의 한의건강법 카페도 있으니까 예, 보시면 되고요. 그런 종류의 음식을 주어지면 신장방광의 기운이 좋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더 궁금하시면은 카페 내용 보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뭔가를 이해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오행적인 기운은요. 간장 담당의 기운이 좋아지면은 생깁니다. 이해력은. 그래서 위와 같습니다. 내용은 카페에 있고요. 이제 맛은 신맛의 음식. 신맛. 시큼한 맛. 뭐 레몬 대표적인 게 뭐 시큼하게 하는 게 감식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시큼한 맛. 먹었을 때 맛이 신맛.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 신맛은 먹기 좋죠. 시큼한 어떤 뭐 무든 어떤 오이든 식초에다가 절여서 담궜다가 이렇게 시큼하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마실 수도 있고 예 레몬이나 감식초나 그리고 그런 식품이 있어요. 신맛만 먹은 식품들을 내가 먹어서 이렇게 좋아지게 하면은 이 암기도 잘 되고 이제 방금 이해력이 좋아지면서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외에 이제 다른 장부가 좋아지면 다른 능력이 좋아져요. 이제 그렇지만 제가 알기에는 시험을 칠 때는 이 두 개의 장부는 이 두 개와 그 다음에 체력 끝까지 체력이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요. 체력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기력이 없으면 식곤증이 와요. 식곤증이. 이건 한 가지 이제 제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밥을 먹고 식곤증이 오면은 밥을 소화시키려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식곤증이 와요. 그럴 때 좀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다면 학생이 그 스스로가 학생이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그냥 생식을 먹고 주식으로 다른 걸 먹지 말고 생식을 먹으면요. 먹을 때도 1분뿐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식곤증이 오면은 먹는다고 30분 1시간 그 식곤증이 와서 한두 시간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한 3시간을 2, 3시간을 이렇게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이면 보통 8시간 뭐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6시간이라도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음식을 즐김을 좀 포기할 수 있으면 아니면 지금은 힘들면은 시간이 다가올 때, 그 시험 시간이 다가올 때 생식을 3끼를 하시든지 2끼를 한다든지 예 생식 위주로만 하식을 줄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식곤증이 오지 않고 많은 시간이 공부하는데 집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만 할 게 아니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잠을 더 좀 그 시간만큼 잠을 충분히 자고 잠을 자야만 기억이 됩니다. 사람은 충분하게 잠을 자야 기억이 되기 때문에
더 잠을 좀 충분하게 자고 필요하지 않게 하면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가장 좋은 거는 곡식 유지의 생식을 진짜로 열심히 하시기를 원하고 성적을 올리기를 원하면은 곡식 유지의 생식을 먹어서 속을 비워서 집중력을 좋게 하시고 체력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암기를 좋아지게 짠맛의 음식을 많이 드시고 신장방광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을 실천하시고 이해력을 좋아지게 감정담당을 좋아지게 하는 건강법을 실천하면서 신맛의 음식을 많이 드시주면은 평소와 같은 그렇게 공부하는 노력으로 몇 배로 더 컨디션이 좋아지고 뇌 활동이 좋아져서 아마 시험 성적이 좋아져서 자기가 원하는 시험으로 좋은 대학을 가고 원하는 뭐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게 할 때도 원하는 시험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더 구체적인 것을 카페에 가셔서 보시고 실천하셔서 좋은 시험 성적이 좋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